저기 PPT 자료에서 이제 풀이 방법 설명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안은 이제 그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댓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좀 2차에 이제 기출이 되는데 이제 예전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유형, 이제 계산 문제와 이제 약수령 문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대부분이 기출이 되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 한 2018년 정도까지 그 전까지는 항상 그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세 문제가 나오고 이제 선박이나 공동해송 관련해 가지고 25점, 20점 그리고 이제 그 즉각 계산 문제가 15점 이런 식으로 한 60점이 배점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10점짜리 약수령 문제로 보통 한 네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출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이제 출제 경향이 약간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게 되면 계산 문제가 이제 그때는 60% 정도 차지하다가 요즘 50%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 문제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이제 약수령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점이라 이제 좀 복잡하게 기출하면서 25점이라는 큰 배점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걸 좀 분할시켜가지고 좀 문제가 덜 복잡하면서 이제 배점을 낮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한 문제가 아닌 두 문제 형식으로 분할해서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 요즘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경향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박 이제 즉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점에서 15점짜리로 항상 한 문제가 기출이 됩니다. 기출이 되는데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즉하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인데 하나는 우리 즉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약관, 구약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관별로 이제 손해 유형 그 신약관하고 구약관에서 각 조건별로 담보되는 위험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해 유형을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 약관별로 그 손해 그 각 손해 유형별로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손해별로 그 손해 산정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산정하느냐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예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FPA 조건이나 WA 조건에서 이제 침몰, 자초 침몰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뭐 다른 이제 그 기타 위험으로 발생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충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동훼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박의 이제 함정 수리비 산정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로 주로 이제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아마 이제 그 모의고사를 준비한 그 제가 그 뭐냐 3주 동안에 아마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하는 걸 한 두 문제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충돌 관련해서도 한 두 문제, 공동해송 관련해서도 한 두 문제씩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제 각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약수령 문제는 좀 솔직히 저도 이게 여러분들 막 질문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도저히 신이 아니다면 저도 도저히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넉넉하고 뭐 또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준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확률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산 문제 위주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각종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화 같은 경우에도 풀려면은 약간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된다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약수령 문제에서도 그런 약간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저 뭐냐 이론 이런 문제들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위주로 풀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그 각종 선박 약관이나 뭐 그 영국 해상 보험법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 두시면은 그리고 이제 주로 기출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고지의 의무라든가 담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놓으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그 확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문제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선박이 이제 출항항에서 화물을 실거나 아니면은 화물을 실지 않은 공선 상태에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죠.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는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자초, 침몰, 충돌, 화재, 황천, 황천으로 인한 손해, 뭐 외부의 물체에 접촉, 아니면은 기관의 손상, 뭐 여러 가지 손상들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박은 지금 어떤 목적 항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발생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사고만 발생이 됐고 이제 선박은 목적항까지 가는데 이상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원들이 이제 다행히 화재가 아주 이제 확산이 안 되고 선원들이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선박은 뭐 주기간이나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목적항으로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목적항에 가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손상 상태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수리를 연기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사고로 발생된 손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리되는 게 목적항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상 없이 아무런 여기서 이제 사고만 발생됐을 뿐 뭐 선박이나 뭐 어떤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위험에 처하지 않고 목적항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 가지고 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은 손해를 추가 방지를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단독의 손으로 처리하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동훼손 상황은 화물 선적하게 되면은 아 공동훼손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화물이 선적됐다 손치더라도 사고만 발생됐을 뿐 화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된 선박의 손해는 선박의 단독훼손일 될 거고 화물의 손해는 화물의 단독훼손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경우이냐면은 출항을 해요. 가다가 똑같이 사고가 발생이 돼.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고가 좀 심각하거나 어떤 뭐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목적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단 뭐 자초가 돼가지고 선박이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은 어떤 예인선을 부르다든가 아니면 구조자를 수배해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선박 주기간에 손상이 났어요. 그럼 주기간 운용이 안 돼. 그러면 배가 추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화물이 실려져 있지 않은 선박 혼자만 있다. 그러면은 그 선박이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의 어떤 그 조치를 취해가지고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구조를 한다든가 예인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적항으로 가겠죠. 목적항으로 뭐 예인대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편안항에서 수리한 다음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화물이 실려지지 않은 공선 상태라면은 요거는 당연히 이제 사고로 그 당시 사고로 발생된 것들은 선박이나 화물의 뭐 단독훼손으로 공선이기 때문에 선박만 있겠죠. 단독훼손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선박만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박의 손해방지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선 상태가 아닌 화물이 선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화물이 선적이 되어버리면 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화물과 선박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공동의 손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를 보면서 아, 요 문제는 아 그냥 선박의 합리적인 수리비 문제다. 아니면은 이 문제는 아 공동회선 상황이고 뭐 공동회선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걸 좀 파악해 가면서 풀이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 많이 기출되는 게 이제 선박 충돌 문제거든요. 선박 충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A, B 선박이 가가지고 충돌이 되고 이제 각 A 선박 및 B 선박의
손해액이 이렇게 그 각 뭐 전체 손상도 있고 불가동 손해도 있고 뭐 적재된 화물이 있다면 화물 손해 그리고 이제 연료유나 이런 게 그 유출이 돼가지고 오염 손해 그리고 이제 선원들도 뭐냐 인명에 이제 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충돌 때문에 선박 충돌에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어떤 선박이 충돌을 했는데 충돌해가지고 충돌의 여파로 옆에 있던 뭐 등대를 부딪힌다든가 아니면은 옆에 있는 부두를 부딪힌다든가 이래서 제3자에 대해서 또 손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 충돌 사고에서 관련 당사자가 누군지 요걸 먼저 일단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A호 같은 경우에 선체 손해나 불가동 손해 그리고 A호에서 발생된 오염 손해, 인명 손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주 손해라는 거죠. A호 선주의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화물 손해, A호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 손해는 화주는 그 선주하고 화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선주는 화주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화물을 운송할 뿐이지 그 화물에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화물의 손해 부분은 A호에 적재된 화물의 화주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는 이 선주하고는 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B선박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선체 손해, 불가동 손해, 오염 손해, 인명 손해는 B호 선주가 입는 손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그 B호에도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있다면 이 화물은 B호에 적재된 화물의 화주의 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부두나 의장이 이렇게 손상이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A호 입장에 이제 A호 선체 A호가 이제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보면은 일단은 A호는 이 충돌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선체 손해도 선체 불가동 자기 손해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오염 손해도 발생되고 인명 손해도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충돌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실률 60%의 과실이 자기 손해한테도 일으킨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B호의 과실 비율 40%만큼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보험에 들어있으면은 보험 처리가 될 거고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은 자체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손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 과실도 있지만 B호의 과실이기 때문에 B호 과실만큼에 대해서 충돌 협상을 해서 회수를 해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기 손해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자기 손해만 정리하면 되느냐 여기서 충돌로 인해 가지고 B호의 과실비 60%만큼 때문에 자기 손해뿐만 아니고 다른 당사자들의 손해도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냐? 일단은 A호에 선적돼 있던 화물에도 자기 과실 비율 60%로 인해 가지고 충돌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겠죠. 되는데 이제 자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상법상에서 이제 항해 과실 면책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돌, 자초 이런 이제 항해상 어떤 과실로 인한 이제 그 과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운송하는 화물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은 상법상에서 면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A호는 일단 이 화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배상 책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얘는 제외하고 나머지 B호의 손해 있죠. B호 선체 손해, 불가동 손해, 화물 손해. 이거는 B는 B호 선주 손해는 아니고 B 선주 손해는 선체 손해, 불가동 손해, 오염 손해, 인명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 과실비 60%만큼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B호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도 이 손해만큼에 대해서 자기 과실 비율 60%만큼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3자 손해에 대해서도 A호 입장에서는 자기 손해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고 자기 과실 비율 60%만큼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A호가 이제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선체 뭐 A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체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고 우리가 주로 이제 산정하는 자체가 선체 보험인데 선체 보험이라면은 선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은 충돌이라는 담보 위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선박에 손해가 발생이 되면은 이 선체 손해에 대해서는 선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불가동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선체 보험에서는 불가동 손해 부분은 담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동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LOH 보험이라는 불가동 보험이라든가 불가동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은 선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염 손해나 인명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체 보험에서는 담보되는 부분이 아니 면책 부분 담보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는 P&I 보험에 가입돼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손해는 그렇게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이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체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 우리 RDC 그 8조에 따르게 되면은 상대 선의 선체 손해, 불가동 손해, 상대 선에 적재돼 있던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RDC 약관에서 보상이 되다 보니까 선체 보험에서 요 얘네들에 대한 이제 그 애호의 가치를 비울 만큼은 RDC 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오염 손해하고 인명 손해 부분은 우리 RDC 약관에서도 오염이나 인명은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체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선체 보험에서 선체 손상은 보상이 될 거고, 그리고 불가동 손해는 선주가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P&I 클럽이 가입돼 있다면은 오염 손해나 인명 손해는 P&I에서 이렇게 먼저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A호 화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적합 보험이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적합 보험자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B호 쪽도 똑같이 선체 보험자가 이런 식으로 먼저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 손해들은 다 정리됐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 A호 입장에서 봤을 때 배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RDC 약관에서 보상이 되는 게 상대 선의 선체 손해, 그리고 상대 선의 불가동 손해, 그리고 적하 손해까지는 이 우리 선체 보험에서 RDC 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 선의 이 부분은 선체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P&I 클럽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줬고 우리 손해에 대해서도 상대 선으로부터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B호 입장에서 봤을 때 B호 선체 보험자는 B호의 상대 선인 상대 선의 선체와 불가동 손해와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이 선체 보험 RDC 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 손해에 대해서는 이 상대선 선체 보험자에서 받아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3자에 대한 부두 손상 부분은 선체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고 P&I 클럽에서 보상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P&I에서 이제 보상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수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선체 손해와 불가동 손해 그리고 화물 손해는 여기 상대선 선체 보험자에서 회수를 해오고, 우리 P&I 보험에 대해서는 상대선 P&I 클럽에서 이렇게 회수를 해오는 식으로, 그리고 B호도 이 부두 손상에 대해 제3자 클레임에 대해서 자기가 실비율 40%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제가 요 케이스는 상당히 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관련 당사자들을 좀 많이 해놓은 경우이고, 대부분은 보면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선체 보험자의 이제 선체 손상, 불가동 손해, 화물 손해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가끔씩 가다가 오염 손해가 한번 끼거나 뭐 인명 손해가 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